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안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알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제가 하는 작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택미지, 이제 야외에서 찍는 거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루트 777. 그죠? 우리나라 77번 국도, 서해안 남해안을 잇는 77번 국도, 그리고 동해안을 이어서 고성까지 가는 7번 국도, 그래서 루트 777을 촬영했던 택니지. 2탄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은 내년 4월 2일부터 백두대간, 그러니까 저기 설악산 저 위에서부터 차를 전용을 해서 지리산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한 10월 말쯤 되면 한 7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촬영을 합니다. 예, 그 촬영하는 프로젝트 하나 있고, 또 제가 스튜디오에서, 작업실에서 진행하는, 촬영이 하나 있는데,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인보 하는 작업입니다. 만 명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시작의 배경은 부산에 있는 작가들의 프로필 사진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너무 참그 관심 없이 좀 좋은 사진을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 책을 내거나 전시를 할때 브루쇼나 책에 넣는 사진은 내가 찍어줄게. 그래서 시작되었던 촬영입니다. 무상으로 찍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상으로 찍으니 찍히는 분들이 와서 나갈 때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야 그래도 김홍이한테 사진을 찍었는데 술도 한잔 사야 되고 돈을 주니 돈은 안 받고, 이게 참 어중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화 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10년 동안, 한 1년에 1000명씩, 하루에 3명씩 찍으면 1년에 1000명 찍어요. 그러면 10년 찍으면 만명 찍겠죠. 그래서 만 명을 찍어서, 찍은 사람들의 액자를 만 개를 전시를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예요. 근데 만 개를 액자화 하려고 그러면 10만 원씩 들어도 10억이라는 돈이 드는 겁니다. 액자값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만개 전시했는데 그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소식을 몰라서 전시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작을 만개 해서 10억을 들여서 만 개를 했다. 하여튼간 1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쳐서 만 개를 전시했는데 안 팔리면 만약에 5천 점밖에 안 팔렸다. 그럼 5억이 제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건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오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액자 제작을 본인이 좀 하세요. 제가 촬영을 하고, 액자는 돈을 주면 제가 액자 제작을 해놓고, 여러분이 필요한 날짜 와서 액자를 찾아가서 전시할 때그 액자를 전시장에 좀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만인봇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1000명의 전시가 이어지긴 하지만 10년에서 1만 명의 전시가 될 때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전시장에 못은 다 쳐놓고 이제 1만 명이 줄을 서서 들어와서 자기가 걸고 싶은 자리에 이제 사진을 걸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전시가 무지막지하게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벤트 자체가.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고 부산에 스튜디오가 있으니 지역에 계시는 분,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촬영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물론 전국에서 와서 촬영을 해요. 부산 사람만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부산까지 와서 촬영을 해주고 촬영을 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오늘 마침 서울서 한번 촬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즘 마침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하잖아요. 좋다. 그때 가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제가 장비를 챙겨서 올라가겠습니다. 스튜디오 장비를 다 챙겨가야 되잖아요. 하나 스튜디오 집을 짓듯이 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제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 밑에 안내에 보면 김효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행사를 제안을 하셔서, 자 그럼 제안하셨으니까 선생님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10명을 모으십시오.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더불어 뭐 글을 읽어보면 서울 만인봇 촬영 이벤트 김홍희 작가의 활동 및 거주지가 부산이라서
수도권 희망자는 신청 촬영에 제약이 많았습니다만, 마침 12월 올입니다. 올해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선물 사진 전에 서울 방문 일정에 맞춰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만인보 촬영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인가 7시에 맞춰요. 인사트 센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오시는 분들 촬영을 해드리는 거죠. 촬영 장소는 인사트 센터 크리스마스 선물전 제시장 내이고, 혹시 아니면 신촌에 있는 모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홍보하겠습니다. 장비 준비 등 여건상 10분 이상 신청한 경우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이렇게 신청했는데 장비를 다 들고 제가 또 차를 몰고 서울까지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건 되게 무리수가 따라서 한 10분 이상은 돼야 되겠다. 20, 30분 되시면 뭐 날짜를 이틀 하더라도 이렇게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프로필 촬영을 신청해 주시면 촬영 확정 후 입금을 진행합니다. 입금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자비 10만 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 문의는 김효열님 010-2476-3286, 이 영상 밑에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찍는 지금 이거는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만 명을 찍지만 이제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인이십니다. 시인이시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되게 자연스럽죠. 손 모양이. 이 선생님 화가세요. 화가신데 참 깊이 있어요. 그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고요. 지휘자. 젊은 지휘자시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지휘자. 지휘봉을 들고 눈을 감고 계십니다. 소설가. 그죠? 소설가 선생님. 이분은 이제 공간을 창조하시는 인테리어 업자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여튼 목수이기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대금 연주자. 서예 가세요. 서예 가신데 멋있게 포즈를 잡아주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포즈를 연구해서 오시면 돼. 나는 이렇게 찍고 싶다. 나는 무슨 직업이 뭐니? 어떤 촬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포즈를 잡아드립니다. 무용하시는 선생님. 대단히 훌륭한, 정말 춤잘 추세요, 선생님. 바이올리니스트. 이분은 이제 조각가십니다. 철을 다루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이용기 선생님이라고 목수세요. 전형적인 나무를 다루시는 분. 손 보십시오. 손의 표정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선생님, 이태호라고 하는 화가 선생님이세요. 정봉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포늪을 촬영하신, 우포늪이 된 사나이 하는 정봉채 선생님. 그죠? 이 선생님은 화가신데요. 안경 좀 올리세요 하는 순간에 찍혔어요. 멋있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는 패션 디자이너세요.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이거는 공예 작가십니다. 공예 작가. 표정이 살아있죠? 이분도 조각, 도자기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 잘 아시는 한대수 선생님. 그죠? 물좀 주세요. 한대수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개성 있는 촬영을 해서 한만 명을 촬영할 건데, 무슨 물건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만 명을 찍겠다고 발언을 세워서 10년 걸리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두 달쯤 되어서 한 200명 가깝게 찍었습니다. 향후 9,800명을 더 찍어야지 만 명을 채울 수 있죠.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0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즐거운 촬영을 하면 10년 그거 뭐 금방 지나가죠. 그때 되면 아마 큰 전시장에서 만인의 작품이 걸린다.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해야 되시는 분들. 그죠? 또 책을 내거나 브로셔에 작품집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야 될 분. 일반인도 가능해요. 일반인들도 나이 먹어서 멋있는 인생샷을 하나 가지고 싶어. 이런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안내장이 있고, 그 김효열 선생님, 나이 드신 여성분께서 아이디를 내셔가지고 총무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갑자기. 그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제가
12월 22일 여러분과 함께 만인보 또 멋있는 프로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